자,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메네메네 테켈 우바르신이라.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려서 그것을 끝내셨다 하며, 데켈은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하며, 페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인들과 페르사인들에게 주어진다 함이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벨사살이 명하였으니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으로 옷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며 그에 관하여 선포하기를 그가 왕국의 셋째 치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더라. 그날 밤 갈대아인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디아인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니 약 62세였더라. 역사학자들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압니다. 아무리 역사학자들이 뭐 연구를 많이 해도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알수 없고, 또그 당시에 성령이 있는 다니엘이 아니고서는 앞으로 메대와 페르시아가 나타난 것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저울에 다 달아왔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어떤 왕도 저울에 달았을 때 합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인수하셔 가지고 만왕의 왕 만주의주로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 후에는 왕국을 아버지께 드리고, 그리고 다시 태초의 말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제 돌아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 6000년, 이거 6일밖에 안 됐죠. 6일 동안에 일하시고 다 끝내시고 마치 바벨론의 마지막 벨사살 왕을 폐하시고 다른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이제는 어느 왕권도 그 왕권은 절대 나눠지지 않고,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왕국은 절대 다른 나라에 넘어가지 않는 영원한 왕국이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통치한다는 걸안 믿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공부한다 그래도 성령이 없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벨사살이 말이죠. 이제 자기 망하게 됐다고 그러는데도, 아, 이게 지금은 아니겠지, 그러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겠지, 한참 후겠지, 이러고 먹고 마시고, 아, 뭐 상을 내려주고, 뭐 셋째 치리자 썼는데 그날 밤 죽을 걸 알았습니까, 그 사람이? 똑같습니다, 인생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들이 뭐 계획을 하고 말이죠. 걱정을 하고 말해요. 참, 요즘 크리스천들 봐도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게 뭡니까?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 파리 같은 인생이 뭘 걱정을 합니까? 그저 주신 대로 먹고 마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있어야죠.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 걱정, 근심, 초조, 불안, 짜증, 이런 사람들은 아직 갈 길이 먼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이 지금 벨사살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글자를 쓰셨는데요. 글자를 쓰셨는데 이 아람말, 시리아말로 써놨으니 거기 마술사들이 알겠습니까? 한국에 말이죠. 영어 한자 못할 때 영어를 누가 쓰면 알겠습니까? 그러나 영어 아는 사람이 가면 너무 쉽죠. 더군다나 지금 약자를 써놨으면 약자를. 여러분 빌딩 그럴 때 BUILDING 안 쓰고 BLDG 쓰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Please란 말을 PLS라 쓰면은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걸 아람으로 써놔서 알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메네, 그러면 영어로 메네 이렇게 됐지만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모음을 빼고 MNA 이렇게 써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약자로 써니까 알겠습니까, 그거?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성령이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죠. 첫째 방언이 뭡니까? 외국말 방언입니다, 여러분. 첫째 방언이. 둘째 방언은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방언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주 극소수예요. 대개 방언을 사람 앞에서 하잖아요. 그거 안 해요. 방언은 진짜 영적인 방언은 주님과 일대일로 이불 속에서 하는 거예요. 신혼부부처럼.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개 다 엉터리 방언하는 거예요. 엉터리 방언. 그렇다고 방언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막 그냥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일본말로 막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영어로 막 하고요. 옛날 사도들이 오순절 때 영어로 했거든. 아, 영어로 한 게 아니라 열몇 개 나라 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언어로 말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방언을 말했죠. 이방인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 막 그냥 외국말 하면 표적이 되는 거. 야, 저 사람 분명히 뭐가 있구나. 한국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줄줄줄 하느냐. 이방인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두 가지 방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이걸 잘 모르고 그 다음에 통역도 그 외국말을 할 때 그 통역하는 걸 이걸 개역성경에서 통변 그려놓은 거야. 통변 그려놓으니까 그냥 누가 막 방언하는데 막 통변하잖아요. 그건 뭐 자기 마음대로 다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알 길이 없어요. 그건 뭐 진짜인 줄 알지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한 시대가 됐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혼란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버린 자다. 이렇게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거예요. 바로. 오늘날 바로 은사주의자들이 들끓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로. 은사를 인정합니다. 은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은사가 없으면 우리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은사주의가 되면 안 돼요. 자기 받은 은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면 이게 은사주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고 자기 은사를 믿는 게 은사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 은사를 줍니다. 자문에 보면은 거짓 은사는 비가 없는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아, 구름이 비를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비를 못 내는 구름은 구름이 아니죠. 이걸 거짓 은사다. 비가 없는 구름과 같다. 아,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매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려서 그것을 끝냈다 이런 뜻이라고 다니엘이 해석하죠. 그 다음에 테켈은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즘 저울 별로 보기 힘들죠. 골동품 가게 가보면 말이죠. 또 그 다음에 보석 가게 가보면 어떡하죠? 이 무게가 1kg냐 1kg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1kg짜리 추를 넣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봐서 평행을 이루면은 이건 1kg다. 근데 이쪽으로 왼쪽으로 딱 하면은 1kg가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1kg가 넘는다. 이렇게 이런 천평 있죠. 밸런스하는 그 천평줄을 얘기하는 줄을 얘기하죠. 그 저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이쪽 추를 어떤 추를 가지고요. 추를 놓고 벨사상을 달았더니 벨사상에 번쩍 들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번쩍 들렸다.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캐드릭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종교인들이 말이죠. 한쪽에는 악행이란 추를 놔요. 악행. 한쪽에는 선행이란 추를 놔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선하냐 이렇게 놨을 때 악행이 더 무거워가지고 선행을 들어올리면 너는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악행이 추예요. 악행이 추. 하나님의 추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뭐 너는 지옥행이다. 너는 연옥 가서 좀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그 판단을 가져간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세상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시대 조류라든가 시대 정신이라든가 사회 정의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상대성 원리라든가 과학이나 철학이나 다수의 의견들, 학자들의 의견들, 종교인들의 의견들,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을 놔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놓고 자기를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요즘 가치관에 내 생각이 옳다. 그럼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추는요,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울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쪽에 추로 놓고요, 이쪽에 자기를 달아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평행이 되고 그만큼 무게가 달려면 어떻게 되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이 추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고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린 자라고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얘기 들으면 소름이 쫙 했을 겁니다. 아마 구원받은 사람이 얘기 들으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너무 쉬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저울추로 삼지 않으면 그건 저울이 하나님의 저울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저울이죠. 성경을 저울추로 삼지 않는 저울은 하나님의 저울이 아닙니다. 요즘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간증도 많이 나오고 뭐 기도했다 받았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걸 참 듣기 좋아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뭔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있는 얘기네. 성경에 있는 얘기네. 성경이, 이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 놓고 성경을 달아버려? 사람의 말을 갖다 놓고 성경을 단다고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떠나가지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제가 보니까요,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은 막 예언 같은 걸 합니다. 아주 비슷하게 합니다. 나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다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라도 성경 없는 얘기 하는 거, 그거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맞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추려 놓고 성경을 이제 반대쪽 갖다 놓으니까 속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사단의 교묘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도 안 깨달아지거든요, 이게. 안 깨달아지는데 사람이 얘기하면 계속 기다리 들어오거든. 그거 희한하죠, 그게? 그게 사단의 수법이에요. 성경은 어딘가 딱딱해 보여요, 이게. 성경 전체를 보면은 다 들었어요. 모든 예언이 다 들었어요, 이 안에. 이건 덮어놓고 공부하고 자꾸 뭐 여기 가고 집회 가고 뭐 이러면서 하면서 사람 말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혼란해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멕시코 갔을 때 어떤 여자가 회개를 하는데 왜 회개하냐니까 자기가 자살하는 걸 회개한, 자살을 시도한 걸 회개한다고. 왜 자살하자고 그러니까 너무 이 얘기 저기 많이 들으니까 처음에는 막 기분도 좋고 막 기쁘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정신이 없어지더래. 그냥 그럼 내가 믿을 게 뭐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막 찾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성경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했죠. 마지막 때는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다.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오는 게 아니고 또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그랬어요. 어디 가서 들으려고도 들을 데가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매개주는 데가 없는 거야. 설교는 잘해요. 여러분 아멘십니까? 이런 건 잘하는데 설교는 잘하는데 말씀을 하나하나 매개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우유 매개주죠. 큰 장성한 아이는 스테이크 줘야죠. 성경에 다 있거든. 사과 같은 말씀도 있고 채소 같은 말씀도 있고 바이타민 같은 말씀도 있고 이거를 잘 골고루 해서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을 매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이게 목자가 뭡니까? 셰퍼드가. 양들에게 꼴을 매기는 사람이에요. 꼴을 매기는 사람이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들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하지 않고 가면요, 주님한테 보통 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선생된 사람이 더 매를 많이 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목사가 무슨 계급이 돼가지고 그냥 다들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아유 이거 무선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 안 되려고 얼마나 뺀지 몰라요. 아유 목사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말이지 막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강권하니까
손 바짝 드는 거죠. 그런데 목사 하려고 난리 친지 몰라. 또 여자분들이 우리 남편도 목사 만들려고 또 그렇게 그런지 몰라. 이게 명예직으로 생각하란 말이야. 이게 명예직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이게 무슨 명예직입니까? 이게 뭐 월급을 많이 받습니까? 무슨 뭐 출세를 합니까? 근데 왜들 하려는지 모르겠어. 할 게 없으니까 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것을 추로 삼지 않으면요 꼭 속게 돼 있어요. 거꾸로 놓으면 안 돼. 사람의 말을 아 저 목사님이 내가 괜찮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목사님을 추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도 추로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걸 놔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말이죠. 지금 자신들이 어떤 사용하는 저울에 추가 있어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내가 이렇게 착하니까. 한국 사람들, 나 남의 돈 안 떼먹었으니까 의롭다. 나 죄가 없다. 이 추가 되는 거예요. 돈 안 떼먹은 게 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 떼먹었으니까 나는 의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추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믿지 않는 거죠.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로 놓고 자기를 저울을 달았을 때 욱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없으면 올라가잖아요. 가벼우니까.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요. 벨사살 왕의 주문이 아닙니다. 이게 이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줄 말씀입니다. 이게. 내가 저울에 달았더니 네가 떨어졌다. 결국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아마 나중에 지옥에 갈 때 그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주님이 그럴 거예요. 네가 저울에 내가 저울에 달았더니 네가 자경 비달이다. 되게 보면 종교인들은 다 자기 선행을 믿잖아요. 아 쓰레기통 아무리 겉에 닦아 보세요. 안에는 온갖 오물이 다 들었는데 겉에 아무리 닦아 보시라고요. 그게 뭐죠? 조육. 그렇죠. 자기 선행.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이룬 것들,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룬 것들, 업적들 이런 걸 갖다 놓고 아무리 닦아봐야 속에는 더러운 죄가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피를 가지고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되거든.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그 피로 이미 죄를 씻었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거죠. 죄가 있는 속에 뭐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다면 영적으로. 이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요즘에. 교회에서 지금 드리는 게 뭐예요? 대개 보면 인문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뭐 이러면 잘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 그거는 공자가 더 잘 알죠. 맹자가 더 잘 알죠. 철학자가 더 잘 알죠. 오히려 불교 승들이 더 잘 알죠. 그 사람들 세상 딱 버리고 머리 빡빡 깎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요즘은 타락했지만 말이에요. 옛날만 해도.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에 크리스천들이 말이죠. 여기 승을 놓고 불교 승을 놓고 자기 달아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사하고 말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면 주님이 내가 볼 때 인자가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28절 보니까 페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인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진다 하면이다. 아까 우파르신 그랬잖아요. 우파르신. 우파르신 그러는데 페레스라고 그러네. 이게 왜 그럴까요? 우파르신의 그 가운데 부분을 떼어서 읽은 거예요. 부분만 읽은 거예요. 그거를. 이 우파르신이라는 말은 나누어진다는 말과 페르시아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나눠진다는 말과 페르시아.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만 똑똑해가지고 파레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파레스.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페르시아와 메대에게 줄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이미 예언한 거예요. 여기서 예언한 거 아닙니까? 성령이 예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이런 예언하겠습니까? 세상의 예언가들이 예언하겠습니까? 절대 예언 못합니다. 지금 예언자라는 목사님들이 예언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로 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금신상이 머리 금머리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양팔과 가슴은 뭐예요? 은이었죠. 이게 메대와 파사죠. 이게. 둘로 나눠지니까 이미 다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예언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메대와 페르시아가 된다는 게 나온 거예요. 이제 조금만 앞으로 이제 다녀서 더 공부하다 보면은 헬라가 나온다, 그리스가 나온다, 그리스 나라 있기도 전에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전부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언을 보지 못하면 안 돼요. 구약 성경이 다 예언이란 말이에요. 또 얘기하지만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것도 예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계시록을 제가 강의하고 바로 창세기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창세기로 넘어가 출애굽기로 쭉 넘어간 거예요. 예. 시편 하면서 시편에 엄청난 예언이 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재미가 없죠. 예. 재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정말 그 그림이 앞으로 이루어질 광경이 그냥 총천연색으로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글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재미없는 거예요, 성경이. 왜 한 권? 이게 한 권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요. 이게 한 권이 아니라 엄청난 책입니다, 이게. 그 깊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깊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선자가 이제 아유, 나는 무식해서 못 보겠다. 나는 눈이 멀어서 못 보겠다. 이게 결국은 성령 말씀 안 되는 겁니다. 자, 20절 보니까 그러자 벨사살이 명하였으니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 달아주고 또 왕국의 셋째 지자가 되어야 한다. 정신이 빠진 사람이지, 사람이. 그나 죽을지도 모르면서 뭘 죽인 뭘 줍니까? 다니엘이 말이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속으로. 이게 뭡니까? 세상의 왕들이 아무리 호통치고 난리치고 그러더요. 우리는 앞으로 대절하기 때문에 아이고, 네 운명이 참 이게 모르는구나. 이 정도가 돼야 돼.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을 사자들 그 막 물어 뜯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일 때도 얼마나 찬송하면서, 여러분, 코아버티스라는 영화 보셨죠, 옛날에. 그래서 로마서 1장 보면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 로마인들에게. 그게 온 세상에 어떻게 알려졌어요? 코아버티스 도민이라는 영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그 영화 말이죠. 거기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게 실제 있던 일이거든요. 사자 뜯어먹으면서도 내 머리부터 먹으라고 이런 사람들인데, 예? 이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지만은 빌립이나 스테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교회 오늘날 교회 방문한다면 뭐라고 그럴까 그랬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다 그랬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그냥 스트레스 받아 또. 사실을 얘기하는데도.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이 떨어질 때 탁 받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회개할 줄 몰라. 그저 이대로가 좋고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내가 내 저울에 달는 거예요. 말씀의 저울에 안 달고 말이죠. 이러니까 평생 가도 그 자리인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의 자기를 다 할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마사지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냥 재밌어 하는 거예요. 재밌어 하는 거예요. 코미디언이 요즘 안 되면 안 돼. 목사님들이 코미디언이 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뭐 보니까 뭐 설교하다 유행가도 막 부르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강대상에서 유행가를 부릅니까? 어떻게 목사가 개그맨 쇼에 나갑니까,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좋아합니다, 요즘에. 왜? 저울이 그 사람이거든요, 추가. 주님이 아닙니다. 거기다 달거든요. 나하고 똑같네. 난 저 목사님들 저러니까 나도 I'm oka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추를 다는 사람은 싫은 거예요. 아, 저 사람 말 들으면 아주 역정이 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날 밤 갈대아인들의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고 메대아인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니 약 62세였더라. 62세 이제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했죠. 다니엘은 이제 다리오 왕 때도 그가 또 쓰임받죠. 예? 사실 그때 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벨사살의 잔치 베풀고 있을 때 그 페르시아 군인들이 말이죠. 성 밖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성 밖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 성이 얼마나 높았는가 하면은 미터라면 말이죠. 한 15미터 정도 됐어요, 높이가. 한 15미터, 20미터 높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두께가 말이에요. 두께가 전차 두 대가 투웨이로 다닐 수 있는 그렇게 난공불락했어요. 그리고 문은 노세문에서 노세문
노세몬인데 노세몬 말이 이게 무슨 나무 한국 보면은 옛날 고려나 뭐 그런 시대 보면은 그 성을 할 때 그냥 그 나무로 된 문을 쿵쿵 해가지고서 그냥 무너뜨리고 들어가잖아요. 이건 노세로 되고 노빛장이에요 이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열게 했어요. 그날 밤 열게 했어요. 어떻게 열게 했느냐. 그 성문을 지키는 친구가 뭐 잔치하고 그러니까 말이야 정말 세상 말로 이게 그냥 루스하게 돼가지고 그냥 릴렉스하게 돼가지고 이 친구가 깜빡 잊어버렸어. 그 철빗장을 닫는 걸 깜빡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45장 보겠습니다. 이미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45장. 다리오 고레스 왕은요 다리오 왕의 친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둘이 해먹은 거예요 둘이. 그래서 나눠가지고 두 나라 세운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 전투에 앞장선 거는 고레스 왕입니다 여러분. 자 45장 1절부터 주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았으니 민족들로 그 앞에 항복해하여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겠으며 두 짝 성문들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네 앞에 가서 앞서가서 험한 곳들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논문이 나오죠 산산히 부수어 철빗장을 둘로 가르리라. 또 내가 너에게 어둠의 보물들과 은밀한 곳들에 감추어진 재물들을 주리니 그러면 너는 너를 지명하여 부른 주 곧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습니다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어디를 본가 하면 이사야서 44장 28절 보세요. 또 고레스의 말씀이 또 나와요. 44장 28절 보겠습니다. 고레스에 관해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요 나의 모든 기쁨을 이행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재건되리라고 성전에게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이라.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을 다 쓰는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도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돼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던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깨닫고 회개하면 구원받겠죠. 아무리 뭐 인기투표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번에 보세요. 하나님이 뜻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뜻대로 가는 거예요. 아, 뭐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냐 떠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그러다고 목사님 선거하실 거죠? 그래서 나 안 합니다. 내가 왜 합니까? 그랬어. 그건 내가 누굴 찍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에?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세상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우리 구경하면 되는 거 구경하면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버지 뜻대로 그러십니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다 나와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근데 얘기해도 안 믿어 그렇죠. 다 알죠. 얘기를 안 해요. 감당을 못하니까. 감당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 거니까. 결국은 성문을 저절로 하나님이 열으신 하나님이다. 뭐 역사가들은 뭐 아 고레스가 이런 전략도 쓰고 저런 전략도 쓰고 뭐 이런 얘기도 뭐 그거밖에 몰라 그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문을 지키는 병사가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열어놓고 그냥 깜빡 잃어버리고 닫지라는 거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역사책도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성경에 이사 노빛장 문을 열게 하겠다. 노쇠 문을 너에게 열어주겠다.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이 다니엘에게 상을 내린 건 전혀 깜깜하게 생각 안 한 거예요. 그걸 누가 열고 들어오냐 말이에요. 20년 동안이나 보유하고 있어도 절대 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날 열리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술 먹는 잔치하고 자기 인생을 바꾼 사람이에요. 요즘에도 그래요.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가지고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명예 가지고 인생을 바꾸고요. 정의까지 바꾸고요.
돈 가져 바꾸고요.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근데 얼마나 이게 조용하게 들어왔는지요. 군인들이 다 술 먹고 막 그냥 정신없었잖아요. 들어가서 왕이 죽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요. 3일이 지나도록 사람들이 몰랐대. 그냥 무혈로 그냥 함락을 시킨 거야. 막 서로 싸우고 그랬다면 금방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흘 동안을 몰랐대. 왕이 죽은지도 모르고 정권이 바뀐지도 몰랐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똑같잖아요. 로마가 망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마가 얼마나 험하게 망했습니까? 자기 부한테 찔려 죽었잖아요. 그리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 우리 한번 앞으로 가가지고 그거 찾아보고 끝납시다. 다니엘서 2장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44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열왕입니다. 열발가락 시대죠. 요한교수의 열발가락.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니 하나입니다. 왕국이.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되면 말이죠. 적그리스도 밑에 왕 10명밖에 없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10개로 나눈 거예요. 10개로. 뭐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합중국, 미합중국, 유럽합중국, 남미합중국, 아시아합중국 다 나눠주고 있잖아요. 지금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보고도 몰라 사람들이. 10개로 나눠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다 인수를 하죠. 자기가 만왕의 왕 되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모든 합중국들 모든 그 산산조각을 내신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이 무릎 꿇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얘기 해보세요. 저 2단 3단 그러지. 느부갓네살보다도 못한 거야 요즘 사람들이. 자 이렇게 이제 5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6장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진 일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상 나라를 다 멸하시고 오직 만왕의 왕 만주주로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에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의 영을 주셨기에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이 말씀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언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고 이 구원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떠들어대도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딸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술래미 같은 여인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정말 술래미 여인 같은 사람만이 있어서 누구나 들어와도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다 받아 성경을 읽고 들을 때마다 다 깨달아지는 역사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게 하여주옵소서.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성도들끼리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높이고 자신을 남보다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처럼 발을 씻어주는 이러한 은혜만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을 씻음으로 죄들을 다 허물을 용서하고 씻어주는 역사 이것이 있을 때 아버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지라도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이 교회가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정말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깨끗하고 주님의 저울추를 가지고 자신을 올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저울추에 자기를 올려놓고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의 안에 이룰 때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 소원을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